네, 버즈비 TV의 표준병기 돌격소총 은총씨 모셨습니다. 네, 마리오 마리오 바이올렛 바이올렛 색깔이 이쁘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뭐 돌격소총이긴 하는데 항상 네. 뭔가 약간 뇌를 씻어서 집에서 놓고 다닌다는 얘기가 예, 있어요. 예, 예, 예. 어떻게 하셨죠? 진짜 이렇게 꺼내가지고 야 이렇게. 이제 인트로를 정말 어떻게 받아주질 못하겠어. 마리오 마리오 바이올렛 바이올렛, 바이올렛. 이거 뭐 거의 뭐 내가 그린 뭐 좋았었던 그린 아 네 너무 이쁘네요. 정말 미치겠네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뭐 사실 리뷰 시작하기 전부터 했던 게 지금까지 봤던 바이올렛 중에 색감이 제일 네. 예쁘게 뽑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밝고. 보라색들을 봤습니다만 저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니 보라색 색감이. 잘못 쓰면 엄청 촌스러워요. 그렇죠. 이렇게 쓸 때도 뭐가 약간 사이버틱한 느낌도 예. 살짝 있고요. 거기다가 이게 완전히 유광 처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살짝 반광에다가 사틴에다가 헤드매칭 그, 네, 그 헤드매칭에 뭔가 기품이 있는 이 보라색이라 맞아요. 너무 뭐 야하지도 않고 색감이 촌스럽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일 예쁜 보라색 같은 느낌이 좀 나요. 보라색에 가장 뭔가 좋은 예를 보여준 네. 마리오의 마리오 카마레나의 시그네처입니다. 이게 마카레나랑 약간 헷갈려서 마리오 자꾸 입에서 카마레나? 네, 마리오 카마레나인데 저희가 오늘 지금부터 이제 아이바네즈의 시그니처 시리즈를 4시간 네, 연속으로 뮤지션, 다룰 거예요. 뮤지션 시리즈죠. 네, 뮤지션 네. 시리즈인데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 모델치고는 상당히 고가에 형성이 되어 네. 있는 178만 9천 원. 보면 인도네시아 모델 중에 이제 그 잼 모델도 그 예전에 저희가 네. 있었던 그 예쁜 그 그린 색상의 그 잼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델들이 이제 150만 원대가 넘어가는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장 고가에 속하는 모델. 인도네시아에서 150만 원대 위로 올라가면은 그쪽 계열에서는 가장 하이엔드라는 얘기거든요. 네. 시그네처 시리즈를 지금 인도네시아 아이바네즈의 거의 최고 스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지금부터 할 4개의 기타는 다? 전부 다 가격이 같습니다. 178만 9천 원. 왜냐면 이게 오늘 저희가 할 시리즈가 되게 재미있는 게 둘 다 밴드가 두 개예요. 그리고 네 명의 기타리스트를 할 건데 두 명씩 같은 팀이야. 아. 두 명씩 같은 팀이고 이 두 명이 어떤 느낌은 이 밴드가 다 4인 체제인데 드럼 베이스 기타 두 대예요. 그래서 아. 인스트루먼털에 약간 프로그레시브 메탈을 지향하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프로그레시브 메탈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드림 시어터 류의 완전 웅장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클래시컬한 프로그레시브 메탈이 아니고 되게 신나고 뭔가 엄청 되게 댄서블하다고 네, 얘기를 해야 되나? 생전 되게 템포감이 느껴지는데 네, 엄청 신나는 프로그레시브 메탈을 지향하고 있고 이 기타리스트들이 서로 리듬과 리드로 뭐 역할이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연주하는 걸 들어보면은 정말 누가 뭘 리드한다라고 하기 어렵게 정말 되게 재기발랄한 플레이들을 서로 주고받는 되게 텐션과 어떻게 보면 상성이 좋은 조합들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이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재밌는 게 둘이 막 싸워요. 네 시그네처가 좋네, 내게 좋네, 아, 부리네 뭐 내가 뭐 이러면서 막 싸우기 때문에 꾸미기도 잘 꾸며놨네요. 네, 아주. 이거를 그 같은 가격에다 설정을 해서 같은 급으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안 그러면 싸움 나겠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 두 밴드를 알게 된 것도 저는 이번에 되게 큰 어떤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 두 밴드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또 프로그레시브 메탈의 새로운 어떤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왜 나는 저는 무슨 컨트리 락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은총 씨도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이게 약간 느낌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리 락 같은 느낌도 살짝 있는 게 근데 이게 하이 게인을 잘 사용을 안 해요. 네. 이 그러니까 양반들이 껄끄적적하게 네, 맞아요. 약간 그 톤이 좀 뻑뻑한 네, 톤으로 어떻게 그렇게 좀 클린 톤과 크런치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저걸 하이 게인을 넣고 치면은 바로 그냥 막 엄청 화려한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안에 네, 네. 클린 막 크런치 막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자 오늘 처음으로 할 기타는 마리오 카마레나입니다. 마리오 카마레나의 시그네처 MAR 마르텐 모델인데 마르텐. 이게 178만 9천 원이고요. 이 둘이 이 딱딱딱딱딱딱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저희가 잠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It's John. 네, 촌이라는 밴드입니다. 촌. 이런 톤으로 한다니까요. 약간 그러다가 뭐 되게 잔망스럽지 네, 않아요? 네. 프로그레시브 메탈인데. 둘이 막 같이 유닛 전하고 막.
재밌죠 뭔가 약간 느낌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느낌의 그런 프로그레시브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이 합주하고 있는 친구는 이제 촌의 마리오 카마레라 말고 또 한 명의 기타리스트인 에릭 한셀입니다. 에릭 한셀. 다음 시간에 이제 할 EH10 모델의 주인공인 에릭 한셀. 자, 이 마리오 카마레나 시그네처 스펙 살펴볼게요. 가장 예쁜 바이올렛 바이올렛 색상을 바이올렛, 가지고 있고요. 바이올렛. 네, 178만 9천 원. 권속가가 223만 6천 원. 진짜 비싸긴 비싸네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9cm, 무게 3.14kg로 무게는 굉장히 가볍고요. 네.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고요. 바디에 아메리칸 베이스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베이스. 로스티드 메이플 아제 오벌 C쉐입 넥이고요. 잘 구워진 색감이 느껴지죠. 헤드머신에 곧도 MGT 락킹 헤드머신 올라가 좋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터스칸 너트의 너트 너비 41.986mm, 그리고 지판에 로스티드 메이플이 올라가 있는데 네, 뒤쪽에 스컹크 라인이 아예 없이 그냥 딱 올려붙인 그런 형태의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고글 반지름은 305mm 반지름이고요.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전부 프렛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이 이제 싱싱험인데 내기서부터 던컨의 하이페리온 시리즈가 들어가 있어서 네, 하이페리온 시리즈가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그 얼터 스위치가 있어서 요거 믹스 다이나믹스 나인을 네, 가지고 있죠. 나인 이따가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톤 들어보면서 뭐 설명드리면 네. 되겠죠. 네, 그것도 T1502 트레몰로 시스템 가지고 요거 있고요. 요거 참 이쁘고 튼튼하게 잘 나왔어요. 이거 좋아요. 네. 네, 이거 저긴가 봐요. 야광인가 봐요. 야광 사이드 달리네. 불 잠깐만 꺼. 그 야광이네요. 불, 야광입니다. 보여요? 네. 사셔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야광입니다. 네, 사셔서 확인은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네, 저희가 다이나믹스 나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할 때마다 하지만 저희도 네. 할 때마다 좀 헷갈려요. 네. 자, 이게 기본 험버커 모드에서 스탠다드 험버커 모드에서는 이제 그 1번 쪽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죠. 네, 그 상태에서는 우리 브릿지 1단에서부터 봤을 때 브릿지 험버커, 그 다음에 네. 2단 놓으면은 브릿지의 인사이드 네. 그리고 미들 이렇게 두 개가 먹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다 놓으면은 미들 하나, 그리고 4단에다 놓으면은 싱글 두 개, 그 다음에 5단에다 놓으면은 넥싱글 하나 이렇게 먹고요. 그리고 투험 모드에서는 이 싱글 코일 두 개를 시리즈 커넥터를 해갖고 험버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브릿지에서는 똑같이 그냥 브릿지 험버커입니다. 그리고 하면은 브릿지 인사이드 하나. 네, 그 다음에 센터에다 넣으면 투험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죠? 다. 네, 싹 들어옵니다. 네 픽업 네. 다 쓰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4단에다 놓게 되면은 그 넥쪽 싱글과 저 험버커의 아웃사이드 이렇게 네, 이렇게 두 개 사용되고요. 그리고 5단 놓게 되면은 넥 험버커입니다. 저 이거 다이나믹스 나인 다이나믹스 텐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디다 놨을 때 뭐가 구동이 되는지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소리를 어디다 하세요. 놨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 10개 9개씩 톤 계속 모니터 해볼게요. 네. 네, 김은총 매크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트윈 리버브인데 우렁차네요. 얘네들이 잔망스러운 걸 하니까 잔망스럽게 쳐야겠죠. 맞아,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니까. 네, 역시나 톤의 가변성 아주 좋은 네. 양질의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네요. 펜더 다 들어봤습니다. 네, 마샬. 마샬에서도 힘이 상당히 좋네요. 클린톤을 쓸 일이 많은가 봐, 확실히. 네, 이 사람들이 클린톤 좋아할까? 그 둘 중에 한 사람 나가도 은총이 들어가면 되겠다. 돌리고요. 그 나인 아홉 개 소리가 다 좋네요. 네, 다 좋아요. 다 들어봤습니다. 은총 씨 촌의 기타리스트로 들어오든 김은촌. 김은촌. 네. 아 좋아요. 네, 이번엔 개인 들어보겠습니다. 자, 팬더에 넣고요. 레드락.
약간 오. 옛날 그 깁슨처럼 이렇게 말리네요. 손가락. 약간 그 스트랙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꺼끌꺼끌한 그런 개인톤이 좀 들리는데 이게 이 양반들이 음악 들어보면 이렇게까지 하이게인을 잘 안 쓰더라고요. 되게 그렇죠. 제한적으로 써요. 네, 네, 네. 마샬 게인 잘 먹긴 잘 먹네요. 네. 마샬 네. 게인 8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좋네요. 확실히 그 노벨 존을 듣다가 이 하이게인 덩컨 쪽을 들어보면은 두통. 맞아요. 약간 좀 그 노벨 존이 기본적으로 좀 검 같은 개인이라다 보면 좀 도 같은 개인이죠. 한쪽이 약간 둔기 같은 예. 느낌이 좀 있는 굉장히 좀 꺼끌꺼끌하고 입자감이 굵은 그런 사운드가 느껴집니다. 이번에 좀 메이킹하고 촉촉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김은 촉이잖아요. 김은 촉. 예. 네. 아, 촉촉. 아, 촉촉하네요. 왜 그래? 아 좋아요. 걔들이 이런 거 아닌 거 아니야? 네, 이런 거 많이 하죠. 근데 공간계를 잘 안 써. 이렇게 김은 촉 같은 소리를 잘 안 내고. 네. 네, 자 우리 윤총 씨의 연주를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이 마리오 카마레나 시그니처의 주인공인 마리오 카마레나가 속한 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촌은 샌디에고의 로컬 공연 아티스트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성장을 해서 빌보드 200에 오르는 되게 그러니까 지역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메이저까지 올라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되게 내공이 강한 밴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제가 살고 싶은 동네 사네요. 샌디에고요. 샌디에고. 네. 그 애니멀 세즈 리더스 기억나시죠? 저희 그 토시나바시가 네, 예. 속해 있는 밴드 애니멀 세즈 리더스와 함께 투어를 뭐 성공적으로 마쳤던 경력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락과 재즈를 넘나들면서 약간 빠른 피킹과 스타카토 드러밍 이런 느낌의 되게 독특한 그런 사운드 세계관을 약간 멕시코틱하네요. 네,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잘 나가네.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신나는 프로그레시브 메탈이라는 새로운 어떤 장르를 들어보실 수 있는 촌입니다. 촌. 네. 자 그럼 은총 씨의 본격적인 연주 듣고 돌아올게요.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주 촉촉한 연주. 네. 네. 그리고 촌에 들어갈 수 있는 연주. 그래서 김은 촉촌총. 네. 촉촌총. 촉촌총. 네. 김은 촉촌총 씨를 모시고. 이거는 한국인 아니면 발음하기 어려울 네. 것 같아요. 촉촌총. 네. 촉촌총. 네. 이쁘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연주 본격적으로 잘 들어봤고요. 그럼 시청자 연주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연주평은 2482화입니다. 2482화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 57 레스폴 골드탑 다크백 글로스
였는데요. 여기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 말고 하울의 무빙이 오지는 성. 네. 하울의 무빙이 오지는 성.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 닉네임. 네. 아, 아주 무빙이 오네요. 네. 이 레스폴로 지미 페이지 곡을 연주한다면 정말 황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 음악을 하기 위한 악기보단 어딘가 보존되어 있을 것 같은 노스텔지어적인 클래식처럼 보이네요.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음색입니다. 아름답네요. 아주 감상평을 되게 화려하게 남겨주셨어요. 한 줄평 황금빛 소리, 황금빛 시대, 황금빛 추억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하울의 무빙이 오지는 성.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총촉촌. 촉촉촌. 네. 네. 촉촌 그친가요? 네. 촉촌총. 촉촌총. 네. 네. 촉촌총 이렇게 되죠. 네. 이 어감이 제일 좋네요. 촉촌총. 네. 촉촌총.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자면은 촉촉하고 네. 네. 그리고 촌답고. 네. 촌답고 네. 그리고 은총이에게도 잘 어울리는. 네. 촌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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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네. 촉촌총.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손가락 무빙이 오지는 기타. 자, 네, 기타의 네. 새로운 별명이 네. 손무오. 네, 네. 손무오. 손가락, 손가락 무빙이 오지는 기타. 네, 네. 손무오. 지금 진짜. 아, 근데 정말 치기 편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지게 편해요. 야, 이거 뭐? 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뭐 사운드는 다른 뭐 다이나믹스 9도 좀 들어보셨고 다른 네, 기타에서 네. 그리고 이런 꺼끌꺼끌한 어떤 벙펀의 감성도 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타가 뭐 이 기타만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있다라기보다는 다이나믹스 9의 그런 걸 갖고 오면서 이런 바이올렛 색상에서 되게 디자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으니까 실제로 이것을 한번 보러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보라. 네. 직접 보라. 보라. 아, 네. 네. 직접 보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쁜다. 직접 네. 보시면 진짜 이쁘네. 네. 이런 이쁜 보라 직접 보라. 네.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셋다. 이게 기타 좋으네. 싸고 싸진 않아. 예, 싸진 않아요. 쌌으면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몇 대? 몇? 네. 8.5, 9.0, 9.0.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8.5 준 이유가 네. 이 사람 옆에서 기타 또 치는 사람 에릭 한셀? 네, 에릭 한셀. 네. 그분 기타가 어떨지 몰라서 아, 네. 주춤거리게 됐네. 살짝 네. 네, 약간 조금 조정을 하셨군요. 네. 어쨌든 네, 이번 시간에 마르텐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에흐텐이 옵니다. 아, 에흐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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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릭 한셀 시그네처. 계속해서 촌 시리즈 네.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촉촉하게 연주해주시는 촉촌총과 함께 촉촌총. 네, 네, 좋은 리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오지게 큰 힘이 됩니다. 귀엽다. 얘 좀 어떻게 해봐. 아기 사무가 속도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